최근 경기도 화성의 리튬 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1명의 사상자를 낸 가운데 경상남도가 다음 달 2일까지 4주 동안 도내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를 전수 조사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. 도는 낙동강 유역 환경청, 경남 소방본부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위험물 저장 실태와 안전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드러난 문제점을 신속하게 개선할 계획입니다.